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1인 기업가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창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만으로는 2년 8개월, 올해 3년 차 된 사업가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되셨군요.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활동을 워낙 왕성하게 하시니까. 감사하게도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현재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나연구소라는 곳은 1인 기업 사업가인데요. 네. 이름처럼. 네.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어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나 유교 문화 그런 영향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저를 몰라서 힘들었던 결핍과 또 나를 알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질문, 글쓰기, 마음 관찰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당신이 가장 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곳이고요. 제 사업 모델은 크게 자기 발견, 책 출판, 1인 기업 코칭 요 세 가지 아이템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 이제 15년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1인 기업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1인 기업에 관련돼서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 퇴사를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네, 말씀처럼 제가 퇴사할 때 나이가 41살이었거든요. 정말 이 창업이라는 거를 일단은 경험을 안 해봐서 굉장히 저도 두렵고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또 한 집안의 가장이자 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한창 막 돈 많이 들할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직장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했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 중간 관리급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의 이렇게 5년, 10년 뒤에 미래가 될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분들의 삶이 조금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저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오프라인 창업을 하려고 네. 막 인터넷 뒤지고 하다가 실제로 제가 했던 게 조명 쪽이고 저희 어머니가 안동에서 철물점 농약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철물과 농약을 판매하면서 시공하는 그런 걸 매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실제로 막 그런 분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인터넷에서 뭐 무자본 창업 1인 기업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련해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다가 실제로 이게 무자본 창업을 알려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년 멤버십에 가입해서 공부를 했죠. 네. 그 사람들이 쓴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런 카페의 글들을 보면서 그런 무자본 창업에 조금 눈을 떠서 되게 이게 매력이 있고 제가 어쨌든 원하는 삶, 뭐 자유롭고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삶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아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꿈을 꾸고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서 네. 좀 이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서 조금 넘어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네. 작가님이 이제 그 10년 차 때 마흔에 네. 크게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거의 진짜 죽을 것 같았다 네. 이렇게 네.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 정말 그 기점이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조명 납품 일을 네. 하고 있었고 제가 영업부에 있었는데 저희 전 후임자가 했었던 건데 납품한 물건 한 4천만 원어치 굉장히 많은 물건이 조금 잘못돼서 이렇게 반품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막아야 되니까 네. 그만한 손해니까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공장 현장 뛰어다니면서 밤낮없이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 일주일 넘게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면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는 그랬던 그런 어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과 또 평소에 쌓여있던 이런 불안감들이 막 겹치면서 네. 우울증이 왔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었거든요.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은 되게 공포스러웠고 이게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왜냐면은 증세가 기억력이 확 떨어지고 네. 인지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익숙하게 행동하는 거 되게 막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네. 저는 공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어디다 내가 죽는 거 아니겠어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또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네. AML 서로 하나씩 빌려서 살이다가 빌릴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무섭고 두렵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극복하게 된 계기는 그 다놀드라고 한 기체조 하는 데를 만나서 네. 이렇게 뭐 수련하면서 정신수양, 명상하면서 극복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정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경험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 이제 좀 죽음을 가까이 하시면서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이 공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책도 다 제가 쓰긴 썼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우선은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현실이구나 그런 걸 가장 강한 게 깨달았고 정말 이게 죽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 살아있는 게 되게 또 감사하고 제가 깨달은 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죽을 때 하는 후회가 내가 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크잖아요. 네. 저는 정말 나는 죽기 전에 그런 하고 싶은 거를 못해서 후회 없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는 네. 제가 어쨌든 제 닉네임이 하나가 또 실행 전문가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되게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이제 세 가지를 결심하셨다고 책에 써주셨는데 네. 어떤 결심이었나요? 이게? 일단은 저거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면 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의 어떤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내가 되자.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 정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요거 제가 세 가지를 인생 목표로 세우고 네.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기가 혹시 네. 이제 퇴사를 하고 1인 기업이 되는데도 큰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물론 그 전까지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의지는 있었는데 네. 이게 확고하게 막 도전, 실행, 결심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네. 되게 조금 불안한 게 연속이었었는데 그런 우울증을 한번 경험하고 극복하고 나니까는 이제 삶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뭐 마흔 중반이란 나이가 되면은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마흔 중반이란 나이가 이렇게 뭔가를 새로 도전하기에 조금 어려운 나이, 그쵸, 심리적인 나이잖아요. 애들도 커버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이제 41살 퇴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네. 들었었고 어차피 내 인생 한 번뿐이고 언젠가는 죽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이 죽음 경험이 도움 줬죠.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퇴사를 하면은 이제 월급이 네. 끊기잖아요. 끊기죠. 하지만 내 삶은 계속 되잖아요. 아이들 계속 크고. 네. 그럼 이제 그 소득의 공백이랄까요? 네. 이게 어떻게 없었나요? 아니 바로 돈을 버시기 시작한 건가요? 있었죠. 그게 정말 이게 제일 그게 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뭐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인 걸 거부할 수 없으니까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되게 막연했어요. 제가 어쨌든 이 창업 사업은 일단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봤지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컸는데. 네. 왠지 모르게 막연하게 그런 안에서 막연한 자신감, 기대감이 있었고 우선은 제가 이제 전 직장 12년 근무했었는데 퇴직금이 한 6천 정도 쌓여있더라고요. 네. 생각했죠. 어차피 뭔가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 내가 이 퇴직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 조금 1년 가까이 한번 생활을 하고 네. 조금 배움을 하면서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네. 네, 어떻게든 뭐 죽기야 하겠나. 이런 똥배짱이라 그럴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6천만 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한 1년도 안 돼서 다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아파트 대출금, 네. 뭐 공과금, 생활금, 뭐가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네. 교육비도 제가 많이 썼어요. 네. 뭐 한 달에 한 거의 한 500씩은 나가니까 이게 뭐 1년도 못 가죠. 네. 정말 돈이 떨어지니까는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해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불안감. 근데 처음에 한 초반에는 되게 여유가 있으니까는 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안 쉬고 조금 좀 쉬면서 나한테 선물을 주자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한 3, 4월까지는 갔어요. 3, 4개월은. 근데 이게 한 5개월, 6개월 지나고 이게 바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들어오는 수익이 높고 매달 그 몇백씩 나가는 게 반복되니까는 한 6개월 지나니까는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거 지금 나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돈은 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갔었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일단 퇴사할게. 네. 그리고 1인 기업 할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네. 가족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내분의 생각이나 입장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땠나요, 네. 반응이? 일단 우리 집사람은 네. 우울증 겪기 전까지는 결사반대했죠.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저랑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좀 자기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책도 많이 보고 뭐 블로그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네. 현실을 중요시하고 무조건 네. 돈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블로그 왜 하냐, 뭐 유튜브 왜 하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1인 기업 그거 뭐 아무나 하냐 안 돼 하지 마. 가장 이렇게 되게 부담을 줬었는데 네. 그렇게 뭐 실기게 하면서 지나오다가 제가 또 우울증 너무 힘들어서 봤잖아요. 네. 아 나 정말 직장 못 다니겠다 죽겠다 네. 이런 거 하니까는 자기도 마지 못해서 아유 전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지만 만약에 1년 동안 해보고 돈한테 네.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그때 알았다. 네. 그렇죠. 와이프는 어쨌든 자기 또 한 집안의 가장 되게 불안불안하게 봤죠. 그러면은 이제 유치기업 동안 거의 이제 돈만 쓰고 네. 돈 못 번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안 된 실패가 다가오다가 네. 아내분이 인정을 딱 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인 기업가로서 이제. 그게 그렇죠. 네. 1년까지는 안 됐었고 한 네. 1년 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을 네. 때였어. 그 전까지는 뭐 불안하고 뭐 잘 돼가 이렇게 물어보고 난 속으로는 안 되지만은 네. 아이, 걱정 마 잘 되고 네. 있어. 그렇게 다독였던 시간이고 네. 어쨌든 제가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주거든요. 한 200만 원씩 주는데 그거를 나는 무조건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왔었고 근데 네. 그동안은 불안하다가 뭐 한 올해 초부터는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저를 인정해주고 네. 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네. 싸움도 많이 했어요. 직장 내가 간두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맞아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1인 기업가가 뭐 빚 좋은 개살구니까 사실 대부분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책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삶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글쓰기가 삶을 바꾼 건가요? 네, 우리 뭐 글 쓰는 것도 되게 종류가 많고 다양하지만은 네. 이 제가 하는 글쓰기는 일반적인 글쓰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이 좀 길 수 있는데 네. 저도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 고향이 경상도 안동이고 제가 장남이었었는데. 네. 되게 그런 유교 문화 사상에 젖어 있었고 또 보수적이고 또 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 그 항상 어른들한테 이 뭐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이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정말 남들처럼 제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뭐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제 삶에 충실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서른 한 후 중반쯤 되고 나니까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근데 미래는 불안해. 뭐 은퇴는 50에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은 나는 그럼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이런 혼란이 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정말 늪에 빠진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느낌 되게 혼란의 시기에 왔었는데 어쨌든 그때 막 인터넷 보고 막 영상 보고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당시 어쨌든 제가 깨달은 제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어? 그럼 글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에 우리 요즘 유명한 그 책 자기개발서 부의 추월 자서를 제가 누구 추천을 봤는데 거기에 이 생산자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동안에 제 삶이 정말 소비자의 삶이었었고 우리 모든 부자들은 다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만들든 뭘 네. 만들든 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2017년도 5월 달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처럼 블로그를 만들었죠. 네. 예,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블로그 이런 강의들을 거의 안 들었었거든요. 오로지 나를 알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일단 나를 알아야 되니까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제목 너는 누구이냐 답변 나도 모르겠다 발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는 뭐 책 자연 하늘 좋아해 또 발행하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 멋있는 사람 그래서 뭐 듣고 이런 식으로 또 나를 알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몇백 개씩 했더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면서 조금 저를 알아갔고 그때 또 그 책 와칭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관찰에 대한 개념을 깨달아서 마음이 이 관찰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되게 제가 이 관점이 늘 왜 이 시선이라는 게 밖을 향하고 남을 향했었는데 관점이 조금 안으로 돌면서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질문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제 어떤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의 대상임을 알게 되면서 이게 뭔가 그 분리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나라는 사람은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 이런 것들을 막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마음을, 감을 관찰하는 그런 글들을 또 블로그에 계속 많이 써갔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를 알아갔고 또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많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감정의 해소라 그러잖아요. 되게 막 가벼워짐을 느끼고 되게 글 쓰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제가 지금 막 5년 좀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8,700개의 글을 썼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좀 카테고리 한 개였는데 지금 막 카테고리가 무수히 많이 생기고 어떤 또 저만의 영역이 생기고 또 블로그 하면서 소통도 많이 하잖아요. 또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도 알아가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는 또 지금은 또 이 글쓰기, 책쓰기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되었었고 정말 인생이 확 변했는데 그거의 시작이 나를 알기 위한 글쓰기였죠. 그럼 원래 그냥 글쓰기에 흥미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전혀 없으셨나요? 전혀 그러라고 다들 그렇듯이 학교 다닐 때 일기 외에는 써본 적이 없었죠. 그냥 직장 다닐 때 뭐 보고서 업무일지 이 정도가 다였는데 되게 내성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 생각, 마음, 감정을 잘 표현 못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되게 이렇게 가슴이나 영혼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어요. 답답했던 감정들이 오래 있었는데 그걸 글로 쓰면서 자꾸 이렇게 풀어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삶의 모든 걸 다 글로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래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글쓰기가 또 재밌네. 본격적으로 글쓰기 시작한 거는 17년도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죠. 아니 그러면 그 이제 블로그에 이제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에 답을 하나씩 쓰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몇 개 정도 쓰니까 좀 그래도 나에 대한 좀 나도 좀 알게 되고 확신도 좀 생기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17년도 그때 블로그 할 때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물론 저는 짧은 글을 막 일기처럼 썼으니까 하루에 많을 때 10개도 쓸 정도로 계속 그렇게 쓰고 이제 이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만난 계기도 여기 있는데 제가 그 1년 정도 하니까는 몇백 개의 글을 쌓였겠죠. 나를 알아가는 그런 질문 관찰 글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연구하네? 나연구? 나연구소? 문득지 않아서 나연구소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이 이름 왜 발견했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는 좀 막연했지만 내가 이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발견한 게 어떤 운명이나 사명 같은 그런 느낌이 막연했지만 들더라고요. 아 정말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때 한 18년도부터 이 블로그명을 나연구소라고 만들고 막연했지만은 어떤 나한테 이런 이름이 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좀 시간을 보내왔었죠. 그럼 작가님은 그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나를 진짜 만나고 연구하신 거잖아요. 이 글쓰기가 대체 뭐길래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아무튼 글을 쓴다는 것은 일단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전히 자기 안에 머물면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느끼는 시간이 지나 느끼는 거는 정말 이 글쓰기라는 게 최고의 자기 개발이고 또 최고의 명상이 되고 또 최고의 자기 성장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 나한테 머물면서 집중을 하게 되고 이 내면을 바라보고 나와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장, 치유, 자기 개발 모든 게 다 글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교 교육 때문에 되게 읽기 듣기는 익숙해요. 막 항상 수동계 주입을 받는데 인풋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웃풋을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확실히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성장했는데 글을 쓰고 강의하는 것은 아웃풋을 내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거를 함으로써 안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면서
더 많은 성장이 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죠. 네. 야, 그 이제 작가님이 퇴사하실 당시에 네. 연봉 7천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아, 그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 대기업 한 차부장님도 됐을 거예요. 그 연봉 7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고 네. 1인 기업가라는 정말 세계를 가신 네. 건데 네. 지금도 후회 없으신가요? 그렇죠. 아까 이제 좀 초반에 연봉 7천 정도 이게 다 보면 이제 됐었는데 네. 되게 또 우리 복지가 좋았어요. 네. 뭐 이제 법인 카드 나오고 그걸로 네. 밥도 먹고 회식 타고 기름값도 먹고 되게 복지가 좋았었는데 네. 어, 일단은 제가 1인 기업 세계를 알게 되고 접하면서 일단은 회사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뭐 직장 다름부터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은 어차피 내가 회사에서 뭐 중소기업, 대기업 뭐 연봉을 아무리 많게 적혀 그건 의미가 없고 어차피 나는 회사에 좀 심하라면 좀 소모품처럼 나가라고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큰 의미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 빨리 내 일을 하면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네. 내가 거기서 뭐 금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거는 길게 봐서는 큰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회사를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퇴사를 하신 거죠? 네. 퇴사하시고 1인 기업가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네. 이제 돈에 대한 관점도 변하셨다고 네. 어떻게 바뀌신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왜 흔히들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왜 돈은 무조건 힘들게 땀 흘려서 어렵게 벌어야 네. 돼. 그죠? 노동의 가치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저도 듣고 배우고 살았었는데 정말 세상을 넓게 보니까는 정말 이 돈이라는 것도 조금 쉽고 편하게 즐기면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들을 책들로 많이 접하고 이렇게 강의로 많이 들었는데 네. 정말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티내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거부가 있지만은 네. 정말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어떤 자유, 성장, 행복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 되게 아름답고 찬란한데 일만 하면서 그런 죽기는 싫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아 정말 이게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벌어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돈에 대한 관점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꼭 뭐 힘든 일을 하고 네. 땀을 흘려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벌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작가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서 네. 돈을 벌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글이 돈이 돼?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몇 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글로 돈 버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조금 글을 잘 쓰고 유명하시는 분들은 어떤 신문에 칼럼 써서 네. 되게 고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는 방법들은 이래요. 일단은 네. 저는 블로그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블로그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수익 있는데 이건 어차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물론 그것 때문에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제 그런 써놓은 글들이 또 책으로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책도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종이책, 전자책이 있는데 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이 짧은 전자책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 전자책의 장점이 이 종이책 대비 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분량, 시간, 비용은 적게 들면서 네. 내가 원하는 모든 그 장르의 책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짧은 책들을 많이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자책들을 쓰면은 또 장점이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데 네. 그 알라딘, S24, 교보문고 이런 데 다 유통이 다 되고 판매가 되면서 이제 책값의 40에서 70%의 인세가 평생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왜 종이책은 예를 들어 내가 1000부를 찍으면은 그 1000부에서 그 판매된 거에 대한 인세가 많아봐야 10% 내외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네. 전자책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인세가 평생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요즘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그런 전자책을 많이 내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또 책 쓰기 강의도 하고 있고 그게 또 어쨌든 저만의 지금 뭐 코칭도 하고 사업화가 되었었고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또 공동저서라는 종이책 출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또 국내 최초로 이 전자책 출판 지도사라는 자격 과정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정식으로 이제 그 허가가 나는데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이 됐던 경험이 있고 네. 요거는 다 저의 사례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글 써서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진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돈을 벌고 계신데 네. 이걸 이제 통틀어서 사실 1인 기업, 네. 1인 기업 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뭐 퇴직도 하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뭐 빨리 명예퇴직도 많아지고 하면서 네. 1인 기업가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심 갖죠. 1인 기업가의 선배로서 네.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인 기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나는 월천 벌 거야 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시장에 뛰어드시죠 보통. 네네네. 어떤가요 현실은? 현실이 저도 이제 우리 김혜환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1인 기업 기본을 배웠었고 옛날부터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네. 우리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같은 업계에서도 뭐 잘 나가는 사람 아닌 사람 더 많이 있고 어쩌다 하다가도 안 돼서 이렇게 직장 돌아가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렇긴 한데 정말 제가 1인 기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돈도 있지만은 네. 어떤 저의 자기 발견, 내면의 성장, 행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힘든 시간을 버텨온 것 같고요. 정말 근데 확실하게 이게 나만의 사업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서 나의 강점을 발견해서 나에 맞는 아이템을 찾는 것부터 해서 또 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고객들도 정해야 되죠. 그리고 또 상품 만들어야 되죠. 네.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또 마케팅 전달해야 되죠. 이런 네. 일련의 과정들이 돼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배울 필요가 있고 네. 물론 저도 그 과정에서 이 교육비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사람 어쨌든 내가 돈과 시장을 투자하는 곳에 에너지가 모이게 되어 있고 그때 성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배웠던 것도 지금 많이 도움됐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고객들도 우리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제 경험 봤을 때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1년 동안 퇴직금 다 날리고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시간도 많이 거쳤었고요. 물론 주변에 또 완전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하지만 뭐 우리는 사람은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누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마음 먹고 열심히만 한다면은 분명히 정말 1인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면은 또 우리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서 리스크가 일단은 적고 네. 일단은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뭐랄까 만족스러워요. 일단 내 자신이 성장한다는 게 제일 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뭐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육 쪽인데 이게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정말 기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보람도 크고 여러모로 되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럼 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1인 기업의 단점. 단점이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어쨌든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수익화가 안정될 때까지가 네. 굉장히 힘들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가 됐고 일단은 주변에서 나름대로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썼고 1년 가까이는 거의 수익이 없었거든요. 이런 인고의 시간을 분명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간을 거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 단계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평정심 그런 거를 유지를 하는 게 또 네. 자기 관리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구나. 확실한 분명히 누가 이런 거 한다고 바로 돈이 되진 않으면 확실한 얘기입니다. 바로 돈 안 돼요 진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1인 기업가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네. 성공이라는 게 뭐 꼭 월천은 아니더라도 네. 뭐 그래 300이나 500 정도 내가 뭐 지속가능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네. 그 정도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마인드나 뭐 자질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하신 질문이고요. 지금 제가 하는 사업 아이템 쪽에서는 이제 책 출판 쪽 비중이 큰데 저는 이제 주로 전자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사주 과정을 꾸준하게 지속해 왔었고요. 네. 그거와 이제 전자책도 개인 코칭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코칭 그리고 이제 공동조서 작업을 시리즈로 하면서 네. 조금 안정되게 만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왔었고 어떤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 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정말 일단 필요한 마인드라면은 제일 첫째가 어차피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기 이해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과연 내가 이 수많은 직업 중에 왜 1인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주로 어떤 본질적인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명, 비전, 철학을 세우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걸 세운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강점을 찾아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1인 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알겠지만은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람이 될 수가 많은데 네. 그래서 이게 1인 기업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거에 조금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대할 때 고객들도 알아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많이 좀 봐주시는 편이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실행력이에요.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뭐 책 써라 강의하라 뭐 만들어봐라 하지만은 실제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커요.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도전을 잘 못하시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 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는 말처럼 어쨌든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도 누굴 가르칠 수 있거든요. 우리 최근에 뭐 그 뭐죠 그게 유키즈 네. 거기에 초등학생 2학년 1학년 가르치는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정말 자기 뭔가 있으면은 바로 그거를 어쨌든 책이든 강의든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작게도 먼저 시작을 해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보완 발전을 해 나가면은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행력과 꾸준함. 우리는 갑자기 내가 뭘 만든 사람들 막 알아보라 그러진 않거든요. 네. 이걸 한번 해서는 안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주변의 반응을 보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 또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이해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 실행력, 꾸준함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수익이 안 되고 어떤 힘들 때 이런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자기 관리력이나 평정심 이런 것도 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예비 1인 기업가거나 아니면 네. 1인 기업가이신 분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보통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면은 네. 어디서 주로 뭐 좌절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어디서 원인이 비롯되나? 제일 큰 원인은 돈이 안 돼서 그렇죠. 돈이 안 돼서. 요즘에 일단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책 쓰기를 하니까는 이제 네. 책 쓰기를 원해서 대부분 오시고 이제 그분들이 다 엮여 있어요. 책을 쓰는 목적도 일단은 자기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글을 쓰면서 조금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이 책을 통한 어떤 성장 네. 또 1인 기업으로의 성공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뭐 요즘에는 특히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사례가 1대1 그 개인 코칭을 하신 분인데 네. 이제 직장을 한 금융계통에서 큰 회사에서 한 30년 넘게 다니신 그 이제 50대 은퇴를 2년 앞둔 직장인 대표님이셨는데 네. 그분도 어쨌든 이제 고민이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뭐 돈을 들여서 창업 이런 거 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면 좀 어렵잖아요. 자영업들 뭐 치킨집에서 금방 태움도 높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어떤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세상에 전달하면서 이런 1인 기업가의 삶을 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면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막 검색하면서 알아오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수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50대 전후 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네. 봤을 때 오프라인 창업은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잘하실 분은 잘하겠지만 또 이런 거에 대비 1인 기업은 굉장히 또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수요가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이제 1인 기업이 네.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라고 네. 책에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네. 1인 기업하면 보통 이제 작은 뭐 혼자 하거나 이런 건데 어떻게 네.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저의 철학은 명확한데 네. 우리가 1인 기업의 또 상대적인 개념이 뭐 조직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회사라는 집단은 일단은 인원들이 많고 어떤 조직의 서열과 그런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 또 많은 준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조금 표현하자면은 조금 몸이 무겁죠.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생각들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밖에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1인 기업은 어쨌든 혼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가볍고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도전하고 실행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디어들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실행해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네. 대기업 같은 큰 조직들은 요즘에 왜 사람들이 되게 친밀감 이런 걸 원하잖아요. 봐주기를 네. 원하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디테일하게 좀 봐주기는 어려운 현실인데 또 우리 1인 기업들은 살갑게 또 일대일로 다 봐줄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정말 1인 기업가들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들을 벗어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정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꿈은 정말 이 나연구소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NA 그룹이라고 지어봤어요. 이제 그룹이라고 지어서 다양한 계열사를 만드는 거죠. NA 그룹 안에 뭐 나연구소, 책쓰기 학교 이런 기업 과정인 걸 계속 계열사를 만들어서 정말 대기업처럼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그려보고 있고 정말 한 10년 뒤에 욕심이지만 그 삼성과 맞먹는 그런 대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정말 1인 기업도 이 대기업이 될 수 있음을 제가 한번 몸소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 작가님의 이제 전문 분야죠? 책 쓰기. 네. 이쪽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네. 2년 안에 80권을 네. 쓰셨다고? 책에는 네. 일단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이게 최신의 정보는 아니겠지만. 네.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네. 네 제가 17년도에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그 당시에 네. 이제 무자본 창업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책 쓰기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짧은 전자책 한 권과 이제 짧은 그 종이책 두 권을 한번 써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직장 다닐 때였는데 그걸 통해서 아 정말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제가 깨달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계속 써오면서 글쓰기 연습을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20년도 2월 달부터 이 하루만의 책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되게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건데 하루만의 책 쓰기는 딱 하루에 한 권의 전자책을 완성해 보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책을 잘 쓰고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아침 뭐 저녁까지 이제 표지부터 해서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네. 목차, 에필로그, 판권지까지 뭐 한 권의 책을 완성해 보는 경험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단권책을 썼거든요. 네. 그럼 뭐 한 달이면 네 권 나오잖아요. 이걸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네. 이 전자책을 한번 40권 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매주 책을 쓴다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는 정말 우리 일상에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책의 소재로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는 뭘 써야지. 그러면서 계속 책을 써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계속 책에 나오고 글을 쓰고 하면서 또 수많은 콘텐츠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때의 경험이 또 지금의 제가 있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었었고 그렇게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하면서 전자책을 한 4, 50권을 썼었고요. 제가 이제 21년도부터 이제 책 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저만의 어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경험과 네. 그거를 ISBN 받아서 출판한 경험 또 그걸 통해서 네이버에 작가로 이름을 등록한 이 세 가지 경험을 가지고 저만의 이런 책 쓰기 4주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나름 주명에서는 이 전문가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조금 제가 자리를 잡았던 계기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책 쓰기 과정을 하니까 저도 또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전자책을 써왔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뭐 개인저서 두 권 또 제가 공저를 하니까는 공저 한 열 권 또 세 권도 나올 거고요. 최근에 전자책을 뭐 한 90몇 권 해서 네. 한 107권 정도의 책을 만들어 본 사람이 네. 되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닉네임 바꿨어요. 백권 작가라고. 네네. 물론 그게 이제 종이책에 비하면 물론 분량이 적기는 하지만 주변 저처럼 이렇게 짧은 책이든 책이든 책을 많이 낸 사람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쵸. 나름대로 그거에 네. 대한 또 자부심도 있는데 정말 모든 책은 다 의미 가치가 있긴 한데 저한테는 이렇게 호흡이 짧은 전자책들을 내는 게 저랑은 잘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썼고요.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1000권의 책 출판입니다. 1000권. 예. 1000권 작가가 되는 게 그거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 쓰기 과정을 하면서 그동안 한 200분 넘게 이 초보 작가님들 이렇게 책 내고 작가 되고 네이버 인물 등으로 도와드렸는데요. 네. 제 목표는 마찬가지로 1000명의 작가 배출. 천천.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자책이란 게 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자책은 일단은 뭐 어떤 걸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네,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뭐 핸드폰이나 좀 많이 하는 태블릿, PC, 노트북 같은 이런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책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고요. 이걸 유통하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크몽들 많이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나만의 확실한 노하우나 콘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금원 같은 데다가 조금 PDF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수익화 목적으로 해서 전자책을 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인생의 어떤 수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뭐 자기개발이든 SL이든 소설이든 시든 다양한 책을 한번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식처럼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ISBN을 받아서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각자 이렇게 맞게끔 하게 되는데 전자책이 확실히 저도 종이책 내보고 했지만은 이 종이책 대비 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 노력, 에너지는 적게 드는 반면에 또 효과는 크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저한테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좀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럼 전자책은 분량을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분량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에 그런 이 유통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는데 요즘 워낙 또 책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최소 분량에 대한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예를 들어 크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A4로 쓰는데 20장 이상은 쓰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뭐 다른 북극이나 이런 2페이지 같은 데에도 한 90페이지인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이 등록하는 데는 저는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를 하는데 거기는 좋은 건 이 분량에 대한 조건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어도 출판은 가능하고 물론 분량이 적으면은 이제 가격을 싸게 팔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은 이 책이라는 것을 소중한 돈을 내고 사서 보시기 때문에 너무 정이 없으면 조금 양이 적으면 성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분량은 저희는 보통 이제 A4 양식으로 글자 본문 12포인트로 많이 책을 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표지 들어가죠,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에필로그, 목차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해서 최소한 30페이지 이상은 제가 이제 쓰게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가격은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가 제 경험상 업무는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전자책 가격은 뭐 이게 뭐 표준화된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뭐 100만 원 받기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요즘에 전자책 판매도 워낙 이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유명한 자청 그런 분들도 왜 플랫폼 만들어서 정말 전자책 한 개에 4,50만 원씩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대부분 이런 그런 채널들은 너무 이제 분량이 적은데 비싸면 조금 그런 게 대한 제재가 있거든요. 제가 해봤을 때는 이제 크몽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어떤 노하우와 정보성을 담은 가치니까 물론 이 가격 선정하는 데는 이제 본인이 제일 그걸 봐야겠지만은 그리고 각각 그런 플랫폼 다른 기준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경험상 예를 들어 뭐 자기 개발이나 에세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원에서 한 10,000원 미만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자기만의 정보성이나 노하우 이런 담은 책들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좀 낫지 않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전자책 중에서도 이제 좀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책하고 나오지 않은 책이 있잖아요. 이 판매량의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를 제가 한 지금 ISBN 받은 건 제가 40권쯤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책별로 이제 몇 권이 팔렸나를 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초반에 썼던 책들은 어떤 수익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저의 어떤 경험을 담은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ISBN 받아 등록한 책이 그 책이었어요. 나의 우울증 무기력 극복 이야기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가격을 1,000원에 올렸어요. 1,000원에 그 책이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판매된 책이고 판매량이 제일 많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는 조금 어쨌든 정보성 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뭐 책 쓰기는 책도 쓰고 있는데 제가 그런 책은 이제 20,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좀 돌돌하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자책 시장을 크게 봤을 때는 아무튼 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책들은 결국은 돈 되는 책이죠. 예를 들어 뭐 블로그로 1000만 원 버는 법, 이렇게 네. 뭐 스마트스토어로 네. 돈 잘 버는 법, 이런 키워드들이 제일 많이 관심들이 있고 뭐 부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뭐 취미 관심사들 워낙 많이 있잖아요. 뭐 꽃꽂이라든가 뭐 헬스든가 하여튼 워낙 사람 관심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어차피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나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계속 글들을 쓰고 책을 쓰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떤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수익화가 또 자동으로 평소통화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정말 워렌 버핏 대표님 그 말처럼 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화 안 만들어 놓으면은 네. 정말 그게 무서운 말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계속 내가 일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온다는 건 좀 서글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화 수익들을 뭐 부동산 주식들 많이 있지만 저한테 이건 저랑 안 맞고 저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전자책이라는 것들이 꾸준하게 써놓으면은 수익을 떠나서 내면의 어떤 성장과 발전도 되고 되게 책이 한 권 나올 때마다 되게 성취감이 커요. 그런 것들도 있고 분명히 자동화 수익도 뭐 금액은 또 개인에 따라 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평생 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존재가 되는 그런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그 작가님 책 사례 중에서 네. 그 85세 어르신도 전자책을 네. 출간하셨더라고요. 네네. 85세면 정말 정말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해서 뭐 거의 전자 네. 그 디지털이 되게 서툴다는 인식이 있는데 맞아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네, 부부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다니쌤님 하시는 잉크레도 영상 올렸었는데 네.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연세가 85세셨고 전라도에 계신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네. 또 시인이면서 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써놓은 글들이 많으니까는 그걸 한번 책으로 쓰고 싶어 종이책은 부담스럽고 저를 알아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통화하고 딱 일단은 만나 뵀는데 말씀처럼 너무 컴퓨터가 서두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요즘 많이 하는 줌이라고 전혀 모르시고 그쵸. 카톡도 이게 컴퓨터로 안 돼 있으신 네. 거야. 네. 그분은 제가 1대1로 코칭을 해드렸는데 정말 다른 분들 대비 2배 이상의 시간 에너지가 들었어요. 어쩜 이제 다시 줌 설치부터 알려드려서 줌으로 또 만나야 되니까 네. 지방 계실 줌으로 만나는 것부터 하나는 알려드리고 또 카톡 PC 버전 까는 것부터 해서 하나는 알려드리면서 요소요소에 되게 신경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컴퓨터부터 해서 이런 것들 하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줌 까신 것부터 해서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모르시니까 네. 네. 좀 그렇게 해서 그분이 평소에 써놓았던 그런 시 관련 것들을 또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고 인물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 너무 또 좋아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것들이 정말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이런 배움 열정이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책 쓰게 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보다는 주로 이 4, 5, 60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정도로 네. 그 나이대 여성분들, 중년분들이 자기 발견, 자기 성장, 책 출판인 것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그랬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최고령은 85세인 거고, 네. 최연소는 몇 살인가요? 최연소 지금 저희 책 쓰기 하신 분들 중에는 20대 네. 23살인가? 23살.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저 1편이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라는 네. 책에 참여하셨고요. 네. 또 저희 이제 공저하시는 그 작가님 중에 사장편 하셨는데 그분 네. 자녀분이 초등학생인데 네. 그 이제 블로그를 그 애가 하는데 그 판타지 소설 그런 글들을 막 많이 블로그에 쓰래요. 네. 근데 아빠가 보기에 뭐 물론 그런 글을 쓰는 거는 좋은데 네. 너가 그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하고 하면은 이걸 한번 책으로 만들어 봐요. 본인 책을 써봤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해서 그렇게 뭐 제안했대요. 애도 되게 오케이 해서 이제 방학 때 저랑 코칭을 하러 온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정말 그 초등학생 그 어린 애들이 한번 책 쓰기를 배워서 한번 이렇게 본인만의 한번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했다고 쳤을 때 어떤 그 아이들의 되게 미래는 크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한번 책을 써본 사람이야 어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 애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도움될 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되게 기대가 돼요. 그러면 이 전자책 쓰기는 네.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뭐 초등학생이든 뭐 성인들 어르신들 네. 정말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뭐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글쓰기 마음 관찰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직업도 바뀌고 인생이 많이 변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아직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껏 이렇게 살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에 대한 소중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이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고 그것을 질문, 글쓰기, 마음 관찰로 알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걸 되게 조금 금기시, 터부시하는 문화가 네,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우울증도 많이 오고 마음의 병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모두 무한한 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나 자신이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이고 이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 한 번뿐이고 소중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인생 되게 아름답고 찬란하잖아요. 좋은 데 네. 많고 맛있는 거 많고 가볼 데 많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리고 즐기면서 정말 재미있게 우리 언젠간 다 죽으니까 정말 죽을 때 인생 정말 잘 살았거나 후회 없이 이런 인생을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자책 만들기 강사되는 법의 저자 우경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